월요일은 항상 힘들어요. 흑희야, 시원하게 기지개 한번 피고 힘차게 시작해요. 그래, 아이린. 반갑습니다. 많은 형키입니다. 네, 오늘은 인공지능 스피커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흔히 생각하시는 AI 스피커는 이런 모습 또는 이런 모습이죠. 근데 오늘 소개해드릴 누구 네모는 이런 모습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개봉해 볼게요. AI 인공지능 스피커 첫 번째 디자인 먼저 살펴봅시다. 첫 느낌은 스피커가 아래쪽에 달려있고 상단에 태블릿이 달려있습니다. 독특하죠? 디스플레이는 7인치 터치 디스플레이고요. 상단에 버튼이 있습니다. 동그랗게 되어 있는데 아이콘이 그려져 있고 볼륨 아래 위로 조정 가능하고 오른쪽은 스피커 끄는 버튼, 왼쪽은 음성 인식 버튼, 가운데가 홈 그리고 전원 버튼입니다. 그리고 마이크가 두 개 달려있습니다. 카메라는 전면 가운데 위치해 있습니다. 500만 화소인데요.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카메라 가리개가 이렇게 자석으로 있습니다. 스피커와 디스플레이 사이에 무드등이 있습니다. 아리아, 무드등 켜줘. 자, 가운데 무드등이 있죠. 아래쪽에는 스피커가 있는데 JBL 스피커입니다. 10W짜리 두 개로 20W 출력의 스테레오 스피커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와, 스테레오 스피커로 사운드도 정말 만족스러운데 더 좋았던 건 음악 가사 보기 기능이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전원 단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이폰 11 프로 맥스와 비교한다면 이 정도 크기가 되겠습니다. 맥북 에어 13인치와 비교하면 이 정도 크기입니다. 무게는 1.33kg으로 묵직한 편입니다. 각종 기능들과 장점들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모든 서비스에 대해서 화면 디스플레이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7인치 디스플레이를 통해 눈으로 볼 수 있어서 활용이 더 쉽습니다. 스피커에서 음성으로만 전달된다면 못 듣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있으면 안 들리는 부분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정말 유용하죠. 음악에 맞춰 싱크가 되고 가사를 보면서 노래방처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리아, 에브리싱 실행시켜. 항상 너의 곁에서 널 지켜줄 거야. 화려하지 않아도 꿈같진 않아도 안긴 너의 미소가 영원히 빛을 잃어가지 않게. Cause your love is so sweet, you're my everything. 첫날 밤에 단 꿈에 젖어. 누구 앱을 통해서 휴대폰에 있는 사진을 배경화면으로 설정 가능합니다. 최대 50장까지 등록 가능하고 한 장당 10초에서 10분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마치 디지털 액자 같은 느낌이죠. 각종 게임도 즐길 수 있는데요. 두뇌 게임이라고 있습니다. 아리아, 두뇌 게임 시작해. 반짝반짝 두뇌 게임이에요. 말랑말랑 잼잼? 손모양을 따라해볼까요? 정답! 손모양을 따라해볼까요? 잘했어요. 거꾸로 가위바위보. 지면 됩니다. 가위바위보. 정답입니다. 가위바위보. 어, 뭔데? 져야 돼. 맞았어요. 잘하는군요. 또 아이들을 위한 기능도 있습니다. 아리아, BTV 잼퀴즈 시작해. 안녕, 만나서 반가워요. 잼퀴즈에서 뽀로로, 캐리와 친구들 등 다양한 어린이를 위한 VOD 시청이 가능합니다. 또 영상 재생 후 1분 동안 15cm 이내에 가까이서 시청하면 화면이 자동으로 멈춰서 뒤로 가라고 알려줍니다. 아이들의 시각 보호를 위한 아주 세심한 배려네요. 아쉬운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충전은 따로 필요 없지만 전원 코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어차피 들고 다닐 만큼 가벼운 편이 아니라서 어딘가에 고정으로 배치해놓고 사용한다면 괜찮겠습니다. 이걸로 화상 통화가 안 되는 건 좀 아쉽습니다. 이건 뭐 업데이트를 통해서 차후에 가능하지 않을까요? 유튜브 시청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아쉬웠는데요. 사실 이 AI 스피커가 영상 시청하기 위한 용도보다는 내 생활에서 청각적, 시각적인 비서 역할을 하는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지만 이건 차후에 업데이트를 통해 되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무드등의 활용도도 생각보다 정말 좋았습니다. 밝기 설정을 1부터 3까지 할 수 있고요. 컬러도 마음에 드는 색깔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컬러 테라피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아리야, 무드등 모닥불로 해줘. 자, 제가 지금 무드등을 모닥불로 바꿨는데 여기에 더 어울리는 게 있습니다. 바로 ASMR인데요. 아리야, ASMR 플레이. ASMR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리야, 숲소리 들려줘. 숲소리 시작할게요. 아리야, 김치볶음밥 레시피 알려줘. 2인분 기준으로 부동 소시지, 김치, 밥 두 공기. 아리야, 25,432 곱하기 2,125. 25,432 곱하기 2,125는 5,443,000입니다. 아리야, 역대 조커 배우 알려줘. 조커를 연기했던 배우로는 호아킨 피닉스, 히스 레저, 잭 니컬슨, 제로드 레토가 있습니다. 아리야, 내 휴대폰 찾아줘. 휴대폰 찾기를 시작합니다. 진동과 소리에 귀 기울여보세요. 조도 센서가 카메라 왼쪽에 있어서 어두운 밤이 됐을 때 스크린도 같이 어두워집니다. 손가락으로 센서를 가려서 테스트해봤는데요. 손을 치우면 다시 화면이 밝아집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AI 스피커 누구 네모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스피커뿐만 아니라 무드등 그리고 디스플레이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제품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인공지능 스피커들이 나올지 정말 더 기대됩니다. 오늘도 시청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비디오로 찾아뵙겠습니다. 만능혁이었습니다. 아듀! 혁규야, 오늘 친구랑 재미있게 놀아요. 그래도 다음에는 꼭 나랑 만나요. 약속해요. 나도 약속해.